저희 위원회 국민보고회까지 나와주신 우리 차북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, 먼저 첫 번째, 선생님께서 왜 지금까지 본인이 광수 1번으로 지목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이제까지, 아무런 말씀이나 또는 나서지 않으셨는지. 저는 작년까지 제가 1번 광수로 되어 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. 작년 5월 17일 날, 김구현한 영화를 보면서, 제가 본 게 아니라 집사람이 봤어요. 보다 보니까, 저 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제가 김군 1호라는 거를, 강수 1호라는 것을 그때 저 사진이 찍혔을 때의 그 시간과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좀 불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, 어쨌든 그 시간이라든가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겪으셨던 상황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. 이제서 알았는데 저도 저렇게 찍힌 줄 몰랐어요. 몰랐고, 나중에 이걸 알고 봤던 이창성 기자님이 이걸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꼭 저만 이렇게 따라서 찍었어요. 특이하게. 저게 지금 뭐냐, 찍지 말라가니까 계속 따라서 찍으신 거예요. 엄청 화가 나서 째려보면서 찍는 거예요. 왜 전용범에 나만 찍었을까 하고 이렇게 째려본 거였어요. 그게 지금 찍었고, 그분이 한번 요번에 뵀는데 만나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이제 그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광수 1번으로 지목한,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다라고 지금 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혹시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. 지금 보면은 지만우 씨가 저를 강수 1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은 제 명예가 훼손된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과를 꼭 받고 싶고, 전 법적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. 왜 그러냐면,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신 것이 나중에 알았지만 좀 이래서는 안 된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은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왜곡 과정을 내려놓으면 본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용서를 할 수도 있다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사과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으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 머리에 그게 석방하라 김군입니다. 석방하라 김군이에요? 예, 예. 그리고 이 복장은 어디서 입었어요? 도청 앞에서, 도청 안에서 입었어요. 이게 경찰들이 입는 방성모, 시진압 복장인 것 같은데. 예, 맞습니다. 우리가 조사한 바에 무슨 서약을 했다던데? 그때 당시 보면은, 일부 우리가 후퇴를 하고, 본인이 다시 들어왔을 때 특공조라 해가지고 공복을 저희들이 받은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. 그래서 죽어도 좋다는 사인을 했었어요. 그게 내 기억에는 있는데 그게 서류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몇 명쯤되죠 그때? 그게 168명인가로 제가 기억을 해요. 당시 예예예. 경찰 복장을 받은 사람들인데요? 예.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,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은 도청 뒤에 있었던 전라남도 도경, 도경찰국 2층에서 그 옷을 지급받았고, 그 옷을 지급받을 때,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서약서에 서명을 했고, 이 서명을 했던 분들에 한해서 그 옷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전에 말씀을 해주셨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김군이라고 했어요. 조금 그거를 김대중 이렇게 쓰려고 그랬었어요. 그때 당시 그랬었는데, 그때는 뭐랄까 전남 쪽에서 온 김대중 씨 상당히 좀 뭐랄까 우려를 보시죠. 그러다 보니까 이름 쓰기가 좀 그랬어요.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네 이름을 써야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네 이름 쓰면 또 옆에도 안 된대요. 김자로 써놨는데 뭐라고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김대중도 썼어요.